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자세히 보면 단지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한 것 이상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판결 취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면직 처리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면직 이유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즉각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가 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심사 점수가 수정되는 위법 상황을 알면서 묵인하고 승인했다며 방송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가 점수가 사후 수정돼 과락된 결과를 토대로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이 정지돼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되고 공공의 이익도 훼손될 수 있다며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면직을 제거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존중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통위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